구체적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 네. 또 해주실 얘기가 있습니까? 아 오늘은 구체적으로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진짜 네.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대로만 하면 되게끔 그냥 알려주는 아 지금 좋아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공부 안 하고 와주셨군요 제가 지난 방송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팩트 폭행, 팩트 폭격기, 팩력배 이런 거 여러분 그리고 맨집 이런 말 알아요?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어떻게 성적이 오릅니까?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있는 거나 잘하세요 언어 살인마라는 이야기까지 아니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마리텔에서 나온 걸 이제 보신 분들이 아, 마리텔 보다가 내가 폭행을 당할 줄은 몰랐다 어? 마리텔 보다가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는 어떤 기분이 들 줄 몰랐다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진짜 경찰이 신고할 뻔했다고 이런 어떤 반응들 좋습니다 아니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리텔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제목이 뭐로 돼 있냐면 서울대 출신 개그맨의 팩트폭력 이렇게 다 JPG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마리텔 한번 나오니까 직업이 개그맨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 뭐야 입금 전 장기하에 팩트폭행 닷 뭐 AVI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팩트폭행으로 어떤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가 죄송스러워 생각하고요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한테 그냥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